지킴이죠.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명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일단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이 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또 영국과 미국 등 그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대유행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는 과연 얼마나 심각한지 좀 알아볼 건데, 자 먼저 그 교수님, 이 코로나19 현재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매일 아침 그 한 9시 반 정도가 되면 그 전날 네. 최종 그 최근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수가 발표되는데요. 아직은 그 2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저께 통계인데요. 예.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500만 명입니다. 아, 8,500만 명. 네, 이제 1억 명이 다 되어가네요. 그렇네. 그리고 사망자 수는 185만 명으로 치명률은 2.2%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늘어서 6만 3천여 명, 그리고 사망자 수는 962명으로 치명률이 1.9%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 치명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치명률이라는 게 이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코로나19든지 어떤 감염성 질환에 감염이 되는 경우에 이 치명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경우는 걸리면 대부분 그 큰 문제 없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개의 네.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됐을 때 80% 내외 정도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입니다. 그리고 15% 내외는 중증이고요. 또 나머지 한 5% 정도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심각하거나 사망에 이르는데 예. 이 중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 통계로는 2.2% 우리나라는 1.5%가 사망을 하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 사망률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 사망률이란 거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인구, 전체 인구당 몇 명이 사망하는지 나타내는 반면에 이 치명률은 사망률이랑 약간 다릅니다. 치사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치사율? 네, 예. 인구 몇 명당 사망하냐 그게 아니고 해당 질병을 가진 사람 중 몇 명이 사망하는지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중에 얼마나 사망했는지 나타내는 용어 중에 사망률이랑 치명률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엄격하게 얘기하면 치명률이 올바른 용어고요. 혹은 치사율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요. 코로나19 치명률 제가 앞서 그 확진자 숫자 몇 명 중에 사망자 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요거는 이제 확진자 치명률이라고 합니다. 즉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은 확진자 중에 몇 명이 사망했느냐. 이게 확진자 치명률인데요. 예. 자,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치명률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감염자 치명률입니다. 감염자 치명률이요? 혹시 이전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글쎄요. 제가 감염자는 들어봤고 치명률도 들어봤지만 감염자 치명률은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확진자 치명률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확진자 몇 명 중에 사망자 몇 명이다. 이거는 확진자 치명률이고요. 그런데 예. 진짜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독특한 게 확진자 이외에도 증상이 없거나 병한 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뭐 열도 별로 안 나고 감기 비슷하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분들은 뭐 코로나19를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진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감염은 된 거죠.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는데 증상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지나간 사람들까지 포함한 치명률이 바로 감염자 치명률입니다. 그러면은 이 감염자 치명률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교수님? 네, 그 확진받지 않은 사람들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확진자 치명률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19 검사하지 않습니까? 예. 코랑 그다음에 구강 이쪽에 그렇죠, 그렇죠. 그 검체를 채취해서 이른바 그 PCR이라는 검사를 이용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RNA를 확인하는 건데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지역사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코지나 갔나 확인하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이제 혈액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내 몸에 들어왔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항원이기 때문에 예.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항체 수치는 뭐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존재할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들어 작년에. 예.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에 미국 의학협회 내과 학술지 연구 결과에 보면 한 명 확진자 발생할 때마다 약 10명 내외의 감염자가 발생한 걸 확인했어요. 한 명 확진자마다요? 네. 한 명 확진이 될 때마다 10명 내외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2020년 8월에 의학학술지 랜싯이라는 그 학술지에 스위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비슷하게 한 명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할 때마다 11.6명의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결과를 적용해보면 감염자 치명률은 확진자 치명률보다 10분의 1 정도 낮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감염자 숫자가 10배 이상 증가하고 사망자 수는 그대로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2%가 넘는 치명률이지만 네. 확진자 치명률이지만 감염자 치명률은 이보다 10분의 1이 낮은 0.2%대로 추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0.15% 정도대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에도 네. 좀 작년 결과지만은 코로나19의 확진자 치명률이 아닌 감염자 치명률을 0.5에서 1%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다른 주요 감염병, 예를 들면은 뭐 독감이라든지 뭐 사스 이런 치명률과 비교를 하면 좀 어떻습니까? 네, 바로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과 같은 기관입니다. 이 미국은 이제 방대한 자료를 보고를 이용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저 1년에 한 번씩 계절성 독감 찾아오잖아요. 보통 12월, 1월에 이제 가장 지금이 사실 절정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계절성 독감 그러면 다행히도 그 12월이 가장 최근에는 많은 것으로 돼 있어요. 12월 정도가. 근데 12월이 이제 지났는데 예. 이 치명률을 보면 독감 같은 경우는 0.05에서 0.1% 정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치명률이. 그럼 수치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치명률 아까 얘기했던 게 1~2%대로 보면 독감보다 코로나19 치명률은 좀 높긴 하죠. 근데 제가 그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실 그동안 독감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냐 보면요. 독감 치료제 처방 건수를 보면 2018년도 12월 한 달 동안 125만 여 건 정도로 유행 기간 동안 한 달에 수십만 명 이상 최소한 발생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독감은 그 코로나19 치명률보다 좀 낮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 대표적인 게 사스가 있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총 29개 국가에서 8천여 명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 중에 774명이 사망해서 확진자 치명률이 9.6%, 그러니까 약 10%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죠. 아니, 사스도 좀 많이 사망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보다는 전 세계적으로는 약 5배 정도 사망 치명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메르스 기억나시죠? 네, 예, 메르스. 2012년에 시작됐고 전 세계적으로 2019년 말까지 2,400여 명 발생했는데 858명 사망해서 이거는 더 높습니다. 34%를 보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 정도 치명률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그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10%, 35%로 높은 반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낮은 편이죠. 낮은 편이네요, 진짜. 그렇죠.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폐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흔하게 폐렴 환자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폐렴. 예. 실제 폐렴 1년에 뭐 100만 명 이상 발생을 하는데요. 코로나19 자체도 사실 무서운 게 뭐냐면 중증 환자 중
중증 환자는 폐렴을 동반해서 이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근데 이 폐렴에, 일반적인 폐렴에 확진자 치명률이 지역사회에서는 3% 내외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폐렴의 확진자 치명률이요? 네. 또는 코로나19보다는 좀 높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폐렴이란 게. 아니, 그러면 코로나 치명률이 코로나19는 제일 낮은 기존의 겁니까, 폐렴보다는 지금? 지금 현재 통계로 보면 치명률이 낮고 좀 더 낮아질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요. 폐렴 환자의 치명률이 14%가 되고요. 중환자실 입원한 사람의 폐렴은 37% 보고되고 있죠. 이게 지금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 폐렴 환자 수 보면 1년에 134만 명 정도까지 추정하고 있고요. 예? 134명이 아니고 134만 명. 아유, 많이. 네. 많아요. 와. 연간 와. 이제 요거는 이제 진료 건수이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경향이 있는데 최소한 30만 명에서 그다음에 뭐 60만 명 이상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따져보면요. 그동안 폐렴으로 1년에 2만 명 이상 사망을 했었고요. 실제 폐렴이 그 사망 원인 중에 3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단순히 계산하면 매일 폐렴 환자가 3,600명씩 발생을 하고 최근에는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62명씩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코로나의 심각성, 얼마나 심각하냐. 예, 예. 물론 이게 다른 그 바이러스 질환에 비해서 그 기초감염 재생선수라고 해서 예, 예. 한 명이 걸린 다음에 몇 명한테 전파하느냐. 이 수치가 초기에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죠. 4, 5까지 가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낮아져서 뭐 1, 2도 낮아졌지만 평균적으로는 다른 감염성 질환에 비해서 이 수치가 높아서 이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비록 치명률이 낮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게 되니까 특히 7, 80대 사망률이 높거든요. 기저질환자 네. 같은 경우에도. 예, 예. 그래서 사망자 수가 높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치명률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치명률이 형편하게 낮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일부 있는 지금 현재 폐렴 환자들보다는 예, 예. 좀 낮죠. 물론 계절성 독감보다는 치명률이 다소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은 이제 또 백신이 지난달부터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3월부터 예. 백신이 뭐 접종이 된다면 그리고 치료제도 개발이 된다면 이 치명률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중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예. 그렇다고 너무 과도한 불안이나 그런 우려는 좀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의 심각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오늘의 결론 요약 좀 해주시죠, 명 교수님. 네. 그래서 코로나19 치명률 다른 기존 코로나19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예.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해 안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게 되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정도까지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수준까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 1, 2년 내로 새로운 일상, 새로운 정상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좀 하루빨리 이 백신으로 인한 평온함이 예. 우리의 일상에 좀 빨리 좀 찾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